벙커원 특강. 자,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하십시오. 마이크 드릴게요. 마이크. 제가 이걸 쓰고 이걸 드리는 게 낫겠다. 그 고양시 일산에서 온 그 표창 클럽 회원인 김명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그 우리 시민들의 독립 언론인 뉴스타파에서 최근 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혹시 뉴스타파를 좀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뉴스타파 안에서 최근에 한 3회에 걸쳐서 그 스웨덴 뭐 사회민주당이 어떻게 좀 변천이 됐고 뭐 복지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뉴스타파에서 다뤘는데 뭐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지 하고 또 하나는 그 얼마 전에 진중권 교수가 가입한 정의당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정의당이라는 정당이 올해 7월에 그 사회민주당이라는 이름과 정의당이라는 이름을 다투기 위해서 다퉜다가 한 160표 차이로 정의당이 승리해서 이제 그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본이냐 미국을 우리가 계속 지향하고 뭐 경제를 따라갔지만 지금은 이제 북유럽 쪽 뭐 독일의 열풍도 좀 사실 좀 불고 있고 그래서 교수님이 혹시 그 사회민주주의 그런 쪽에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를 일단 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지하는 정당이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정당에 가입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혹시 없으셨다면 이런 정당이면 난 가입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내가 정당을 이렇게 만들겠다라든지 뭐 그런 고민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꼼꼼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 질문이 아니라 거의 강요네요. 강요. 잘 들리시나요? 그 뭐 범죄 신문 같기도 하고요. 일단 제가 뉴스타파 후원 회원이고요. 뉴스타파만이 아니고요. 고발 뉴스도 후원 회원이고요. 백수인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뉴스타파를 매번 보지는 못해요. 나름대로 바빠서 이게 과로사하는 백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공부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보수잖아요. 적을 알아야죠. 진보가 누구냐 도대체 이들은 정치가 뭐냐 뭘 지향하냐 어떤 생각 갖고 사나 이런 건 대단히 커다란 제 관심입니다. 제가 몇몇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한테도 그날 국정조사 때 국회에서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냥 처음 본 그 자리에서 악수 나누면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서로 뭐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기 전에 딱 좋은 세상 오면 한번 진검승부 해봅시다. 그리고 둘이 왔어요. 그래서 이상규 의원이 상당히 당황했던 얼굴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진보의 출발점은 당연히 막시즘이죠. 그렇죠? 막시즘에서 출발을 했지만 너무나 이상론적이었고 초기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어서요. 그 당시와 대단히 타당했지만 지금 막시즘을 그대로 따른다는 건 사실 옳지 않죠. 특히 그 폭력혁명의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1951년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그 진보주의 또는 좌파주의의 노선에 대한 큰 변화가 일어나죠. 폭력혁명을 벌입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방식을 채택하죠. 그게 사회민주주의의 첫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이 북구뿐만 아니라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3인당들이 유럽은 거의 진보정당의 대표이고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3인당식의 그런 그 노력과 방법, 그 영국도 이름이야 노동당이지만 사실은 노선은 3인당적 노선이라고 봐야 되고요.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그리고 제3의 길이를 통해서 중산층까지를 포괄하는 그 다수 시민들 중심에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과 함께 나가는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다수를 위한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그 방법을 한꺼번에 폭력혁명이 아니라 민주적인 방식으로 투표로 선거로 대단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고 성공하길 바랍니다. 정말 성공하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그런 그 뭐랄까 위험성, 소수 지배, 그리고 부의 편중, 이 문제를 평화적이고 점진적으로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의 숙제를 푸는 한 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요새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 정말 대단하잖아요. 전 그분 정말 사랑합니다. 교황님의 말씀의 상당 부분이 그 사회민주주의 또 사회민주당의 정책이나 그 노선들하고 상당한 그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그렇고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보수입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당, 사회민주적인 이념과 정강, 정책, 노력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길 바라고, 그래서 정말 건전하게 양대, 대한민국의 양대 정치 세력의 한 부분으로 서 주시기를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원하고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아직까지는 아예 존재도 없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정의당이 당명을 바꾸기로 하면서 그때 그 얘기하시면 제가 좀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지난 4월 11일 총선 때 진보정의당의 김지선 후보가 멘토 단장 해달라는 걸 예 한마디 했다가 JTBC 시사돌 찍고 잘렸잖아요. 제 직업을 잃었습니다. 예. 그렇죠. 뭐, 잘렸다기보다 제가 자진해서 한 거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 당시에 당명 바꾸기를 하면서 당원 투표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당이라는 것에 대한 홍보가 좀 더 일찍 이루어졌었다면 달랐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냥 투표에 붙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진보도 떼어버리고 정의당만 남은 형태. 대단히 아쉽다. 그럼 통진당 지금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보정의당에서는 진보를 떼버리고 대한민국의 진보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 시각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같이 경쟁할 경쟁자로서 사회민주주의 또 사회민주당 이름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한 노선의 진보정당이 좀 탄탄한 지지와 규모를 가지고 보수와 정말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냐? 지금 기존에 현재 있는 정당들 중에 제가 가입해 본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었고 정당 가입은 꿈에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호하는 정당도 없었고요. 지금도 없습니다. 가입하지 않고 있고. 뭘까요? 그 일단 정당이라면 정강 정책 이념을 가지고 자기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드러내 보여야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맞게끔 선거에 진다 하더라도 그렇죠? 자신들의 주의 주장 이념에 따른 정책을 내놓고 발표를 하고 주장을 해야 하겠죠. 근데 그러한 정당이 제가 볼 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제가 어떤 정당을 가입한다? 이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말씀드린 거 맞죠? 예. 남아있는 질문 있나요? 아, 제가 만드는 거?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같이 당을 만들자라고 심각하고 진지하게 제안하고 저한테 접근했던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도 누군지 아는 분, 알 정도의 분들이. 그런데 접었습니다. 도저히 현실성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안 그래도 뭐 이런저런 당들 또는 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막 서로 경쟁하고 서로
안 그래야 될 사람들, 그렇죠? 서로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뭐 그러고 있는데 제가 또 하나를 뭐 만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만들려고 했냐면 사실은 제가 대한민국 보수당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뭐 이름을 무슨 뭐 참보수당, 합리적 보수당 뭐로 하든지 간에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그건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수의 대표라고 하고 있는 게 너무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건 아니다. 진짜 보수가 뭔지 보여주고 싶다. 근데 뭐 당원 15명 확보했네요. 근데 딱 정당법을 보니까 전국 광역단위에는 반드시 지구당이 있어야 되고요. 각 지구당의 당원들이 2,000명 이상씩 있어야 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가운데 뭐 또 드는 자금은 또 어떻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꼼꼼하게 말씀드려서 정당 창당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의 벽에 부닥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우리 이 정치 구도 전국에 미칠 그런 영향의 긍정성, 부정성 이런 걸 판단해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빨리 접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저는 질문 짧게 하나 드릴게요. 지금 최근 그 벌어지고 있는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감사할 따름이죠. 감사할 따름이고 여러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에 대한 그 반대 반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저는 그 처음 대자보를 붙인 그 주현우 학생. 예, 글에 팩트를 논하는 인간들은 좀 그렇습니다. 사실 무슨 짓입니까? 그렇죠? 마음과 정신을 봐야죠. 어떤 마음에서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그게 바로 이제 그 비난자에 대한 비난 심리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고자 하는 반발인데요. 일단은 그냥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그동안 정말 사실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들의 잘못 때문에 경쟁에 내몰리고 자기만 볼 수밖에 없게 커왔잖아요. 사교육, 입시, 대학 들어가서도 끝난 게 아니고 스펙 쌓아야 되고 취업, 전쟁 같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서 늘 마음속에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발견된 거잖아요. 미안하다. 젊은이로서 꿈틀거렸다는 거, 정의감이. 뭔가 자꾸 잘못돼가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 같고 여기에 내가 무엇인가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 상황은 눈앞에 있는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그 상식과 정의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주고 보여줬다는 그것만으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 찾아보고 또 뭐 레퍼런스 찾아가지고 오류 없이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그냥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저는 감사하고 고맙고 호응해 주는 분들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과열 또는 뭐에 대한 우려도 있고 지적도 있는 건 아니다만 그건 그분들의 뜻은 저는 존중합니다. 저는 하여간 무조건 그런 의사 표현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또 질문 주십시오. 예, 저 가운데 계신 분 먼저 드셨네요. 가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천천히 가자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표창클럽의 회원이고요. 네, 성남에서 온 경민구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 먼저 드리면요. 솔직히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다 선생님이셨고 올바른 분들이셔서
제가 잘할 때는 착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라. 근데 지금은 자라나고 있는 제 조카들을 봤을 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이 이런데, 정치판이 이런데, 정치는 원래 그런 거야. 그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애시당초 불법 선거 했으니까 원래 불법 선거 하는 거야?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답답한 거는 저희들은 늘 보고 뭐 SNS나 어떤 자기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모임이 있는데 대부분 현장 노동자들이나 바쁘신 분들은 그냥 옆에서 누가 이렇더라 하면 어 그래? 밥 먹는데? 야 그냥 박근혜가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근데 정치적으로 그런 걸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어 또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일에 제가 제 개인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참 답답해서 어떤 표 박사님께서 만일에게 저희들에게 어떤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 만일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라라고 한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유시민 선생님이 지난 그 주말에 열렸던 그 삼색 토크에서 하신 말씀은 뭐였죠? 그런 사람 만나면 밥을 사라. 예. 돈이 없으면 할 수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때로는 정보 사실 혹은 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너무 이제 경시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존중해 드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주인이시잖아요. 그럴 권리가 있으신 거거든요. 모두가 다 인터넷, SNS 들여다보고 사실관계를 추적해서 찾아가서 다 알고 있어야 할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 와 계신 모두도 저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 전 요즘 의료 민영화도 연구해서 이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건지 정리를 쫙 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왜 이러고 제가 살아야 되죠? 힘들고 안 그래도 되거든요. 우리가 좀 과잉인 겁니다, 사실은. 못 믿으니까, 잘못하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여기도 좀 기자분들이 와 계신데 가끔씩 제가 기자분들 마음을 아주 후벼파는 이야기들 가끔씩 던지죠. 살짝 모른 채 하면서. 남들은 잘 모르지만 언론 종사자분들은 훅 하는 이야기들 제가 가끔씩 합니다. 그분들 개인의 힘을 할 수 있는 건 분명 아니죠. 구조의 문제니까. 그런데 그러한 언론 환경, 방송 환경에서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 사실들을 접하지 못하시는 분, 바쁘신 분, 일상생활에 매일매일 생활에 치여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태도나 어떤 인식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대로 존중해드렸으면 좋겠고요. 다만 질문 주신 대로 뭐라도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고 인식을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절대로 가르치려는 자세로는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분들이 오히려 더 화가 나시고요. 분노하시고 더 반발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그냥 그분들의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주로 그러거든요. 택시를 타면 기사분들하고 요즘 괜찮으세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카드 뭐 수수료는 요새 낮아져서 괜찮으신가요? 그런 이야기, 그분들 입장, 그분들의 눈높이, 그분들이 겪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 나누다 보면 좀 이따 우리 모실 김호준 총수가 쓴 게 닥치고 정치. 모든 것들은 정치와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그 어려움들, 그분들 행복하시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분들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 근데 총각 요새 그 국정원 그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이제 얼마 옷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실 때 아 그거는요 이러이러하고 이러하고 이러이러한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언론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그렇구만 이게 저는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아저씨 국정원 사건 좀 이건 뭐예요? 도를 아십니까?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예수 지역 불신 아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역 예. 그런 비슷하다는 생각이 그런 접근은 안 좋다는 거죠.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아까 질문 예. 그 앞으로 마이크 좀 주시죠. 예.
4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재미있는 여러분들의 도전 퀴즈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프로파일러로서의 자질을 한번. 예. 네, 희선님 너무 반갑고요. 네. 직접 뵈니까 정말 더 잘생기셨네요. 고맙습니다. 품절남입니다. 아, 네. 알고 있고요. 저도 곧 품절녀입니다. 아,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좀 주시죠. 예. 행복하세요. 네, 옆에 사진 찍는 분이 이제 품절남. 아, 너무 잘생기셨다. 질투난다. 외국인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Hello.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 네. 아. 한마디만 할게요. 이 근혜공주 같은 분. 너무해. 죄송해요. 농담이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질문하세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벙커원이 낙곰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진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재미있게 즐기면서 힘들지만 그렇게 왔는데요. 사실 촛불이 지금 거의 뭐 부정선거 사실 1.19 작년부터 저는 뭐 한 1년 지금 가까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참여하려고 노력했었고 또 많이 참여했고요. 근데 지금 오늘도 1.19 대선 벌써 1년에 지금 저희 동료 시민들께서 나가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워터게이트 사건은 2년이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는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박근혜 하는 꼬라지를 보면 어쨌든 머리끄댕이 잡혀서 내려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감사합니다. 남성분이 말씀하셨으면 그거는 예, 인권 침해죠. 이거 성차별적인 발언이 됩니다. 여성분이니까. 아, 생식기만 여자인 것도 여자죠. 네. 네, 어쨌든. 위험해집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더 즐기면서 이 상황을 버텨내려고 사실은 진보적인 이곳에서 이분을 만나서 결혼을 결심하고 또 저희 시부모님들께서 다 굉장히 여기 벙커원 낙곰수 완전 왕팬이세요. 그래서 진짜 시집 잘 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그럼 어떻게 진보로서 상식적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즐겁게 이거를 이겨내고 버틸 것인가. 그냥 애국심만으로 상식적인 힘만으로 계속 가자는 건 솔직히 좀 무리거든요. 돈도 들고 힘도 들고 이거에 대해서 표창원 선생님이 좀 명쾌한 좀 답을 주시면 훈남 꽃중남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쎄요, 뭐 정답이 있겠습니까? 다만 그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니체가 그런 말을 했죠. 시면을 들여다보는 자, 시면도 너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괴물을 쫓아다니는 자, 그 스스로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지 살펴봐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과주의죠. 그 자본주의적인, 그리고 경쟁. 결과를 내놔라 이거거든요. 빨리. 거기에 우리가 내몰리면서 직장생활도 힘들고 학교에서도 힘들고 성적지상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어느 사회인가? 우리가 그 시스템 속에서 커오면서 체득되고 닮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촛불이나 어떤 것이든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강박관념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언제냐? 빨리여야 한다라는 것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 생각을 일단 첫 번째는 탈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진정 진보란 말씀을 쓰셨는데 진보이건 상식이건 합리이건 민주이건 우리가 올바른 세상,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가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 방법과 방식을 자본주의적이고 성과주의, 경쟁주의적인 것들을 그대로 차용하신다면 자기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촛불의 의미는 촛불로 인해서 무엇이 만들어졌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국민으로 시민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내 촛불 하나를 더 얹어. 내 마음을 더 같이 해. 우리 동료 시민들과 함께 할 거야. 저들이 여기에 응답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진 권력으로 끝까지 버틴다? 그건 그들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걸 꺾지 않았다고 해서 인기내 끌어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
유쾌하게 즐겁게 5년을 버텨내가는 이제 벌써 1년 지났잖아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할 일. 자기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 일단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고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버텨나갈 수 있는 내 근거를 마련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초조해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줄 잘못 서서 인생 망치는 사람 1위고요. 예. 근데 저는 그들에게 자꾸 약 올리죠. 봐라, 나 안 망쳤는데? 잘 살고 있거든? 자꾸 뭐 먹고 사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정말 잘 먹고 잘 삽니다. 예, 진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비결은 뭘까요? 제가 초조하지 않습니다. 저는 빨리 정권 바뀌고 내려와야 내 세상이 될 건데 SBS도 나가고 KBS도 나가고 막 예? 튕기면서 매니저 두고 꿈 같은 생활. 하지만 그 시기가 10년, 15년 동안 안 와도 내가 버틸 수 있어야만 즐겁게, 유쾌하게 그리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약 올리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고 하는 일 그 부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되고 자리를 탁 차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연결돼 있어야죠. 네트워킹. 혼자가 아닌 여기 오시는 거 SNS상에서 촛불도 마찬가지고 자꾸 나랑 뜻을 같이 한 분들하고 같이 자꾸 연결되고 만나고 연락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겨낼 수 있고 유쾌해질 수 있고 이렇게 신나잖아요. 아 이게 김어준 총수를 세워놓고 벌도 줄 수 있고 그렇죠? 안녕하세요. 좀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표창원 박사님이죠 이제 일자를 잃어서 더 이상 교수는 아니죠. 박사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잠깐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좀 전에 말이죠. 여기 오기 전에 그 박사님하고 제가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오는데 남자 셋이 막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처럼 아 나한테 사인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당연히 알겠어요라고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를 지나서 표 박사님한테서 사인을 받은 겁니다. 뭐가 오야?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약 3m 후에 뒤편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소리를 냈습니다. 씨발. 오늘 표 박사님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사인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표 박사님을 저는 라디오 방송하면서 한 10여 년 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였기 때문에 당시 연쇄살인범 전문가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 대중이 표 박사님을 알게 된 것은 대부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 사건 터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길들여지지 않았구나. 무슨 얘기냐면은 그 한 조직에서 그리고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는 사람이 더구나 나이가 많이 넘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뒷감당을 생각하지 않고 튀어나와서 마구 떠들어댄 거죠. 그때 당시에 그때는 떠들어댔다는 표현이 가장 적당합니다. 엄청나게 떠들어댔어요. 아, 이 시스템도 체제도
월급도 혹은 생활도 이 남자를 길들이는데 실패했구나. 세상에는 먹이를 주는 주인을 향해서 강아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 남자를 길들이는데 실패했다. 한 마리 늑대 같구나.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응? 칭찬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늑대 같은 남자들 잘 없어요, 그죠? 거의 나만큼 멋진데?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먹고 살기 힘들겠다.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선물과 같은 존재예요. 괜찮았어? 굉장히 아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표창원이라는 남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우리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이야기, 혹은 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몰라서 반박하지 못한 이야기들 대신해서 개인적 불이익 모두 다 떠안고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우린 또 바쁜 사람들이라 각자 자기 삶이 있어서 자기 앞가림만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도 이 남자는 또 생활을 해나가야 돼. 그잖아요? 4년이나 지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선물은 우리가 아낄 줄 알아야 되고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이길 꼭 하고 싶고, 그래서 오늘 그만한 사람인가 알아보는 청문회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쭉 보면 이 질문들이 항상 그 정치적 사안이나 지금 첨예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다들. 근데 인간 표창원, 자연인 표창원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끼기 위해서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로부터 질문을 받겠는데, 특정 사안에 대한 질문 절대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인간 표창원, 개인 표창원에 대한 질문. 왜냐하면 앞으로 무수한 일들이 벌어질 테고 거기에 대한 입장과 분석은 끊임없이 표 박사님께서 떠들어댈 거예요. 하지만 인간 표창원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기회가 드뭅니다. 오늘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묻고 싶은 질문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줄곧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재미가 없었나요? 이분이 거의 완벽한데 한 가지 크게 저에 비해서 떨어지는 점은 뭐냐면, 완벽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지나치게 재미가 없다는 거. 아, 기분이 상당히 나빠지셔가는데요. 호구 조사부터 간단하게 제가 아무도 물어보지 않을, 차는 뭘 타십니까? 차요? 자동차. 자동차 SM7 타고 있습니다. 집이 몇 평입니까? 42평인가요? 아파트인가요? 네, 아파트입니다. 본인이 사신 겁니까? 제 아내가 샀습니다. 제 돈으로. 썰렁하게 짝이었군요. 아, 그리고 아참, 읽기 전에 국정원에서 오늘 오신 분 꼭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김어준 표창원을 동물로 지목하다. 늑대라고 한 점.
이런 개인적인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월 급여는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이거는 답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말 시킬 때 여쭤볼게요. 제가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700. 예. 700이요? 예. 오. 세전. 세전. 상당한 금액을 나름 받고 계셨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월급이 얼마입니까? 아시면서 그러세요? 제가 알기로는 제로로 알고 있어요. 네. 제로로. 지금은 그러면 파먹고 있는 돈은 퇴직금인가요? 네. 인세 좀 들어옵니다. 책 인세 좀 들어오고. 그 얼마 된다고? 별로 안 팔렸는데. 몇 건 팔렸어요, 저기. 네. 심지어는 말이죠. 그 한겨레에서 하던 방송.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차비라도 나오고 활동비라도 되는데 그것도 관두셨어요. 네. 완전한 백수에. 그죠? 자, 그러면 퇴직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제 수입이나 재정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내가 전부 다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번 그 시사게이트랑 뭐 몇 가지 방송 언론 기고 이런 거 그만두고 싶어서 있을 때 저한테 아내가 딱 그러더라고. 1년 줄게. 1년. 오. 수입 없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 1년 줄게.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1년이나. 굉장히 훌륭한 부인을 주셨습니다. 그 부인이 첫사랑인가요? 딱히 많았을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제가 검찰총장입니까? 왜 그럽니까, 진짜? 이 청문회를 통과해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아낄 것인지 말 것인지. 아, 당연히 첫사랑이 아니죠. 오. 네. 오늘 뭐 중계 하시면 안 되는데? 요 부분만 떼서 편집해서. 예. 인터넷에 띄워주세요. 그래요. 첫사랑이 아니시고요. 몇 번째인가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연애를 좀 했습니다. 예. 이래 보여도 정말 재미가 없는 건 정말 인정해요.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도 처음부터 저를 만날 때부터 당신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맨날 진지하기만 해. 아, 그리고 학교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정말 들을 것도 많고 강의도 괜찮은데 유머를 좀 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완곡한 이야기, 좀 재미없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분들이 예. 많은 여성분들이요? 예. 심지어는? 예, 그러니까 저 제 입장에서 많았죠. 그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만나 주셨어요.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예. 그런데 왜 지금의 그 많은 연인들 중에 아내와? 당연히 최고니까. 이 부분은 삭제해 주세요. 아, 그렇군요. 어떤 누구도 제 아내를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제 마음을 네. 사로잡는 면에 있어서 네.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제가 죽거든요. 결혼 몇 년 차시죠? 18년. 오, 결혼을 좀 일찍 하신 편이네요. 30살에 했으니까.
아, 제. 18년 차. 그런데 1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는. 네. 정성이 아니군요. 제 아내를 만나시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가지 약속드리죠. 다음번엔 말이죠. 두 분을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표창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내를 통해서 표창원의 실상을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1년 후에는 그럼 뭐 하실 겁니까? 1년 동안은 마음대로 하고 돈 벌어야죠. 뭘 하든지. 뭘 하든지. 예. 예.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뭐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글 쓰고 하고 싶은 말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점점 그 기한이 시한부가 다가올 때 그걸 느낄 때쯤 막 구체적으로 이제 좀 바짝바짝 타겠죠. 아까 소설을 쓰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비밀인데. 추리 소설을. 딱히 많이 팔 것 같진 않은데. 그러면은 평상시에 취미는 어떤 겁니까? 대통령 디스 말고. 뭐 그건 취미가 아니라 제 일이고요. 뭐 음악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고. 아,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죠? 음악은 거의 모든 종류를 다 하죠. 제 트위터 팔로우들은 다 아시죠? 예. 몇 명 된다고? 좀 됩니다. 예. 예? 예? 당신 누구야? 왜 자꾸 끼어들어? 16만이 넘는다. 음악도 좋아하시고 스포츠도 좋아하시고요. 예. 스포츠도 잘 하십니까?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 아내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전혀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딱히 잘. 소식적인 좀 잘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 다닐 때 농구부였고요. 예. 아무거나 들어갈 수는 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대통령 같은 거 생각해 보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때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대통령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그게 대통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누가 제일 높아. 최근에는 전혀 그 모습, 그 자리, 그 욕 이거는 싫습니다. 예. 또 궁금하겠습니다. 그 왜 그러셨어요, 근데? 뭘요? 왜 갑자기 떠들었냐고요? 네, 떠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정말로. 갑자기 튀어나와서 가장 큰 목소리로 떠들어대기 시작했어요. 모든 방송에 다 튀어나와가지고 어찌나 크게 떠들어대는지 안 들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글쎄요, 이제 그 보신 분들은 갑자기라고 느끼셨겠지만 방송 종사자분들은 이제 아시잖아요. 어디서 그런 예, 이야기가 나오거나 특이한 사람 있으면 일단 보여주거든요. 근데 보여주는데 저같이 떠든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희소하니까 자꾸 여기저기서 찾은 거죠. 이거 왜 그러셨냐고요? 왜냐하면은 뭐 전문적인 뭐 경찰 수사의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만 또박또박 짚고 드라이하게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입장을 딱 정해서 이렇게 흥분해서 그렇게 고함을 지르며 왜 그러셨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특히 그 잘 아시는 12월 17일 날 JTBC 권영진, 전 그분에게 너무나 정말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그분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분과의 토론 때
이틀 밤을 꼬박 샌 상태였어요. 제가 한숨도 못 잔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 경찰대 교수로서 자꾸 정부 또 여당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이 될 수 있는, 그때는 차분하게 얘기를 했지만 경찰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자꾸 야기되니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틀 밤을 샜는데 TV에 나오라고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날 토론 때는 제가 이야기를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저 혼자 막 그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치 뭐 그 무당들이 가끔 경험하는 거죠. 방언 터진다 그러죠. 예.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 제 육체적인 상태, 이틀 동안 전혀 잠을 못 잤던 그 상태랑 검열 기관이 다 망가진 거군요. 그렇죠. 브레이크가 해제된 거죠, 완전히. 어떤 제어 장치가 해제돼서. 보통 미쳤다고 말. 하는데 그럴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후회는 없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버렸지? 그래서 아까 노래 불러드렸잖아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예. 그거 듣고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뭐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왜 그랬냐고 당신. 미쳤냐고. 근데 그 상황까지 오는 과정을 이제 제 아내는 다 지켜봤잖아요. 물론 잠은 잘 잤습니다. 제 아내는. 저는 밖에서 밤을 꼬박 새는데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안 잤어? 하지만 그 뭐 큰 사랑은 없군요. 그 순간까지 오는 이 미세한 심리적 변화들을 다 관찰하고 봤기 때문에 갑자기 왜 그래? 이런 말이 나오진 않았죠. 이해를 했죠. 서서히 미쳐가는구나. 갑자기 미친 게 아니고. 그 방송 끝내고 돌아가는데 집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첫 마디가. 잠 좀 자. 예. 큰 사랑은 없어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타박하거나 왜 그랬냐고 후회하거나 그런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베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들은요? 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딸아이는 그 상황,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제일 먼저 아빠 멋있어 라고 해준 친구고, 걔는 애가 좀 생각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랑 좀 비슷하고요. 제 아들은 어린데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저한테 그 일을 알게 되는 난 제가 이제 사직서를 쓴 사실을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들은 거예요. 야, 니네 아빠 잘렸다며? 뭐 이렇게. 그 얘가 돌아와서 저를 보고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아빠 왜 그랬어? 나한테 상의하지도 않고. 그 친구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예. 설득이 됐습니까? 네. 무슨 말로 설득을 하셨어요? 아빠 앞으로 더 유명해질 거야. 아, 옆에서 조금 도와주니까 되긴 되는군요. 유머가. 이게 유머군요. 아, 혹시 친구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혹 가족들? 친구들, 그러니까 제 형이 있는데요. 세 살 위 형이 있는데 제 형이 한 말이 딱 그거예요. 너는 어떻게 마흔이 넘어서도 스무 살 때랑 똑같냐. 이게 딱 제 형이 한 이야기고요. 자랑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제 친구들도 비슷했습니다. 그 변한 줄 알았는데 안 변했구나 뭐 이런 주로 그런 반응들이었죠.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반가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하고 살죠. 내가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수만 가지예요. 생활도 있고 가족도 있고 상황도 있고 뭐 부어야 될 돈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게 없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없는 사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 몇 존재하는군요. 그중에 한 사람은 청와대에 가 있고.
그래서 다들 길들여지죠. 먹이를 주는 손을 향해 길들여지는데 나이가 이렇게 먹고도 길들여지지 않은 존재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반갑고 귀한 경험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부족하다면 재밌지가 않다는 건데 그건 저희가 이 벙커에서 혹독한 훈련을 과정을 거쳐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분이 좋았어요. 해외에 있는 동안도.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저 양반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나의 정당이 줄 만한 위로를 개인이 대신하고 있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됐고 다만 이제 걱정은 계속해서 걱정은 제가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보아왔는데 참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거는 농담이고 진담이에요. 알려졌다는 것만으로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실제 우리 모두 생활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 책 사가지고 몰라 뭐 닥치고 정치 정도는 몰라도 그 계획도 여기 표창은 팬클럽 있죠? 귀여운 척 하지 마요 함부로. 저는 그러니까 돈을 예를 들어서 모아주고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표창원이 표창원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게 이 팬클럽에서 같이 도와줘야 된다. 벙커도 힘을 쓰겠고 저는 뭐 전혀 반대고요. 걱정하지. 시끄럽고요. 이런 악가림은 자기가 못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남자를 계속 표창원으로 있도록 잊지 말고 도와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봤는데 질문은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자보에 대해서 물어본다든가 혹자는 그런 말도 하더군요. 그 주현우 학생이 주진우가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고요. 그런 질문은 받아요. 혹시 주진우와 상관 있느냐.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제 사건들에 대한 박사님의 견해 말고 포창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시간. 궁금한 게 있으면 남자들은 절대 질문하지 말고요. 남자들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봐서 하는데 재미가 없죠. 대부분 쓸모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를 떠나서. 자, 어떤 질문인지 받아요. 네. 아니, 그런 질문 말고. 그러니까 표창원 박사님께 생각하시는 보수란 무엇인가. 이런 거는 거의 글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거의. 네. 보수의 품격. 네. 예. 박수 치지 말고 함부로. 그 질문은요.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재미없는 시간으로 돌아가면 그때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개인적인 질문. 예. 하세요. 무릎 중요한 부위죠.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예, 저는 뭐 성장 과정에서 신체 여러 부위를 다쳤었고요. 부러져도 보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예. 왜 무릎이 걱정됐죠? 그렇죠. 상당히 유용한 부위이기도 하고. 네. 그건 사적인 질문이죠. 왜 하필 하고 많은 직업들 중에 경찰이 되려고 하셨어요? 나는 셜록 홈스처럼 살고 싶다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도 쓰셨어요? 예. 책을 꽤 쓰셨구나.
그래서 요약하면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너무 길어요, 사연이. 근데 요약하자면 경찰이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사고를 좀 쳤습니다, 고3 때. 그래서 무슨 사고를 치셨어요? 사제폭탄을 만들어 터뜨리다가 국가 전복세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석기 사건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조를 하셨어요? 그 화학 시간에 배운 거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그 아로가 돼버리기 때문에 갑자기 이거. 어쨌든 호기심에 그걸 만들었다가 예, 터졌어요. 학교에서 제가 그 당시 부반장이었거든요. 부반장은 크게 내세울 게 안 됩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장도 아니고 말이지. 그때 이제 우리 체력장이라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체력 검사하는 체력장인데 첫날 우리가 하고 둘째 날 선생님들이 다 감독하시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 와서 하고 우리는 자율학습을 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반 친구들이 전부 피곤하니까 고3 가을이니까 다 엎드려 자고 부반장으로서 뭔가 해야 된다. 친구들의 이 피로감을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겨우 부반장인데.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살던 도봉구 창동에서 우리 또래 친구들이 하던 놀이가 공통화 많으니까 텔레비전 안테나 있잖아요. 그 알루미늄으로 된 거. 그 지장 크게 가해 부정입니다. 지장 크게 주지 않으면 살짝 끊어내서 예, 그 빈 공간에 화약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막고 촛농으로 막고 모나미 볼펜에다가 화약 넣어서 심지 만들고 그걸 이 원통 같은 데 놓고 터트리면 상당히 소리가 크거든요. 그러고 놀았어요. 좀 험하게. 그래서 아 요걸 겨우 우리, 모나미 볼펜이요? 예. 요걸 우리 교실에서 한번 터트려서 아이들 깜짝 놀라게 해주면 부반장으로서 의무를 하는 게 아닐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 반에 현우라고 김현우 이 자식 이 자식이 축구 선수였는데 막 오더니 자기네 체육실에 경경 화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로 만들자 또 한 번. 그건 화력이 좋으니까 정말 이건 대박일 거야. 그래서 안 돼 안 돼. 아이 한 번만 더 하자. 넌 부반장이잖아. 그래서 제가 정치나 관직이 안 관련된 이유가 있어요. 뭘 좀 맡으면 정말 시키면 다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몰랐던 건 뭐냐면 화력만 큰 게 아니라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그 볼펜 심지가요. 일반 화약을 하면 치치치치치치치 해서 안전한 곳에 두고 터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경 화약은 몰랐던 거죠 우리가. 근데 그 당시에 성국이란 놈이 있어요. 키가 180이에요. 이놈이 자기가 그걸 하겠다 달라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자기 눈높이인 그 작은 창 유리창에다 이렇게 밖으로 던지겠다는 거예요. 걔가 했으면 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엄청난 문제죠. 그렇죠? 다행히도 그 녀석이 화장실로 가려다가 복도에서 한 분 선생님이 지키고 계셨는데 전체 복도를 너 어디 가? 겁나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반장이니까 이리 갖고 와 용기 없는 놈아. 그런 제 손에다 불을 붙였는데 기억이 없어요. 그냥 멍 그 기분은 여러분이 아마 절대로 못 느끼실 거예요. 친구들이 전부 슬로우 모션으로 막 움직여요. 정말로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모두가 제 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화 같아요. 정말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이렇게 봤더니 요 손가락 세 개가 너덜너덜너덜너덜 그리고 그 안에 전 뼈인 줄 알았는데 그게 힘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얀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 피 범벅이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 연락하지 마. 이순신도 아니고. 그 사건으로 제가 병원에서 한 달 넘게 입원하면서 왼손으로 중간 시험을 치고 그때 이제
병원비가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제 부친도 공무원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수예요. 국가 유공자시고. 근데 그 쥐꼬리만한 봉급으로 형 대학 보내, 또 저도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어린 마음에 잘 모르겠지만 병원비, 수술비, 그 당시 이제 다행히 신경이 안 죽어서 손가락을 자르진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자를 수 있다고 경고를 해주셨는데, 피부는 안 자라서 피부 이식을 했습니다. 신체 다른 부위에서 뛰어다가. 어디서 뗐습니까? 말씀 못, 절대로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어쨌건 상당 부분 됐나요? 아, 예, 예. 그래서 거기 파여 있어요 아직도. 그때 이제 제가 아, 돈 안 드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거밖엔 제가 생각하는 그 제 죄를 갚는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그 축구부 친구가 아니었다면 예. 오늘의 표창원이 없었던 거네요.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대개 학교에서도 다학년이 그때 뭐 모의고사 보고 뭐 이러면 예상되는 그 진로가 있잖아요. 대학 그런 것들이 다 뭐 정치 외교학, 법학 뭐 이런 것들로 나왔었으니까. 제 말은 그 친구가 그런 사건을 일으키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지 않았다면 경찰대 안 가셨을 것이고. 안 갔죠, 그럼요. 예. 그러면 30년 후에 표창원이 없었겠다는 거죠. 없었죠. 예. 전혀 다른 모습일. 윤석열이 되어 있을까요? 권은희가 되어 있을까요? 검사 공부 잘해야 되거든요. 공부는 꽤 했습니다. 사고는 쳤지만. 예. 경찰대 또 공부 잘해요. 우연히 갔군요, 진짜로. 예? 우연히 가셨어요. 그렇죠. 적성이 맞던가요? 묘하게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제 부친이 해병대에서 거의 평생을 보내셨거든요. 근데 저도 해병대식으로 키우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경찰대학 가니까 딱 체질이더라고요, 그냥. 네.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경찰대학에 대해 가서 경찰 조직에 몸담은 것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으시군요. 그 이후로도. 그러니까 제가 참 그 후회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제가 고3 때 제 친구하고 정릉에서부터 창동까지 버스 두 번을 갈아타고 오면서 같이 오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 이제 일청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랑 버스 안에서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 했다가 거의 두 시간 동안 토론하면서 왔어요. 버스 안에서. 왜 후회를 하지 않느냐고. 왜 후회? 난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너 잘못하면 후회해야지. 난 잘못을 했지만 후회하지 않고 반성만 할 거야. 이거 가지고 이제 두 시간 동안. 근데 지금도 그 친구 만나면 밤새도록 토론해요, 둘이서. 근데 어쨌건 이상하게 저는 후회를 좀 싫어했습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다. 후회할 짓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이 결부돼서. 그래서 실제로는 후회할지 몰라요. 마음속에서는. 근데 저는 계속 나는 후회하지 않아라고 자기 최면을 계속 걸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요. 저도 사실 후회가 없는, 후회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후회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살면서 잘못 선택하거나 일뜻대로 안 풀린 일도 많죠. 언제나. 사람이 일이라는 게. 근데 그게 잘못됐으니까 아,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할 걸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없냐면 그 순간에는 언제나 내가 뽕을 뽑고 살았거든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순간에는 다른 여지가 없을 만큼.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아 그러지 말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후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런 생각이. 그런 타입이신가요? 정확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재밌게 하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일하면 아주 즐거워요. 그 순간은 아주 요구하지 않아도 뽕을 뽑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급하게 토요일 날 3시에 신촌에서 그 제 북콘서트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십니까? 예. 눈이 와서 차가 많이 막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버스 전용차로 비어 있길래 보니까 없어요, 차가. 그래서 살짝 한데 쿵. 이 완전히 반파가 될 정도 났는데 그런 순간 있잖아요. 그런 예를 들어 그때 이제 내가 왜 그랬을까 좀 기다렸다가 갈걸 아니면
조금 옆을 더 주의 깊게 볼 걸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 순간 어쩔 수 없었어. 네, 그 순간에는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한 거야. 차 고치면 되지 뭐. 안 다쳤잖아. 괜찮잖아. 그리고 이후에 다시는 그러지 걸... 말아야지. 이런 식이에요. 사고방식이니까 제가 뭐 잘못했을 때도 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이런 질문도 잘해요.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넘고 좀 알려지고 나면 특히 뭐 대학교 학생들이나 또는 하여튼 그런 매체에서 와서 20대로 돌아가면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들 저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 질문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20대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나는 그건 뽕빨라게 잘 살았어요. 30대도 뽕빨라게 잘 살았고 내가 궁금한 건 앞으로 40대 어떻게 살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할지만 궁금하지 20대도 되돌아갔으면 이라는 질문 자체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다 해봤는데 뭘 또 해. 그런 질문을 받으면 비슷한 생각을 하십니까? 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예. 20대 가도 그때랑 똑같이 살 것 같아요. 전 그 뭐 재미는 없었지만 재미없게 남들 재미없게는 했지만 저는 재밌었고 그게 큰 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자기만 재밌는 거. 예. 뭐 고민, 갈등, 또 실패도 해봤고 좌절도 해봤고 뭐 슬픔도 느껴봤고 하지만 뭐 버텨왔고 이겨내왔고. 그래 슬픔 없고 좌절 없고 행복만 있고 성공만 있는 그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우리는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잘 훈련시켜야 됩니다. 우리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질문 하나 더 받을게요. 남자 안 된다니까. 혹시 모르니까 예, 네. 기회를 한번 드려버리죠. 네. 불안해지고 있는데. 저는 질문을 받지 않는데 간단하게 답하면은 저는 나름의 계획이 있습니다. 뭐 방송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제가 올해 내년에는 이런 걸 해야지라고 생각해 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TV에서 방송을 하고 말고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해야겠다 싶은 일이 있으니 그 일은 내년에 하도록 하고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응? 혈액형이요? 귀여워! 이렇게 졸라 안 중요한 질문을. 혈액형은, 귀여워서 봐줘. 혈액형은 여권 보면 나오잖아요. 윤상현 씨한테 물어보세요. 박사님, 딴 데 가서는 그러지 마세요. 재미없나요? 자, 다른 질문. 네. 지금 묘한. 그 박사님 저 어때요? 남자로서는 괜찮지만 제가 여자라면 별로.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일단 좀, 그렇죠? 아, 이걸 잘 모르시는 소리야. 20대는 말이죠. 주진우가 주로 팬층을 분석해 보면 20대 여성층은 주로 주진우가 점유하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30대 이상의 여성들, 주로 저를. 비웃었어? 그리고 동시에 남성 팬들의 다수가 또 저를. 그리고 엄마들이 주로 김용민을. 나머지 자녀 팬들을 우리 봉도사가 여성 팬들 상당히 많습니다. 저 밑 A라고? 아 모르시네. 예? 지식인 정보요? 나가주세요. 우리 저 블랙스완 너무 오래 기다리시지 않으신가요? 자, 저는 여기까지 네.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저는 오늘 일부러 한 거예요. 인간 포창을 알아보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예, 일부를 한 것이고 다음 시간에 언제가 될지는 벙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부인과 함께 근데 약속을 못 드립니다. 왜냐면 제 아내한테 대중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따로 섭외하겠습니다. 그때 인간 표창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표창원에게 1년을 허락한 그녀 입을 통해서 표창원을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표창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원진 총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원을 아껴야 한다. 기억하세요. 네. 이런 사람이 드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충분히 쉬셨습니까? 예.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쉬는 시간에 너무 늦어서 몇 분 가셨네요. 남아계신 분은 정말 잘 남아계신 겁니다. 최근 대한민국 최고의 뜨거운 락커. 주로 우리 시민들이 모이시는 촛불시 때마다 또 공연을 많이 해주신 촛불 락커로도 알려져 계시죠. 상당히 시원하고요. 울분을 토해내는 블랙스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마지막인데 저희가 오늘 3시에 와갖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만나뵐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소위 빨갱이 밴드라고 해서 종북 밴드입니다. 뭐 작년 12월 19일 날 저는 이제 기호 2번이 당선되는 줄 알고 마누라한테 야 치맥 갖다 놔라 그러고서 저녁 9시에 박근혜 당선 유력을 보는 순간 새로 산 42인치 LCD TV를 부실 뻔했었습니다. 1년 동안 참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저희가 촛불 현장을 다니면서 올 여름서부터 이제 날이 추워진 겨울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싸우는데 힘내시라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뵙고 그랬는데 앞으로 또 1년이 더 걸릴지 2년이 더 걸릴지는 사실은 잘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전현이 저렇게 삽질을 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이 앞줄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시끄러우실 거예요. 앞에 세 언니는 침 튀니까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노래로만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저희 모르시는 분 계세요? 처음 보시는 분? 꽤 많이 아시네?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졌네? 첫 곡은 잔잔하게
아침 이슬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는 노래니까 다 같이 불러도 괜찮을 거예요. 아셨죠? 아, 아, 라, 아. 오늘 연주를 들려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노래를 같이 하자고 온 거예요. 뭔가 착각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노래를 같이 하자고 온 거예요. 저희가 연주를 해드릴 테니까 노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이제 알아들으셨구나. 자, 노래할게요. 따라하시면 돼요. 내 마음에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명이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쥐는 더위는 나의 시련에 찌러 민성현자 혹시 계세요? 없으시죠? 나 이 미친년 하나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져가지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1년이 될지 벌써 1년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뺏긴 게 온전한 우리의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것을 뺏기고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든 다시 되찾아와야 하고 꼭 되찾아야만 하기 때문에 저희는 노래로서 또 여러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 부당한 정권을 몰아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진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이 다 한 목소리가 돼서 크게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소리가 커야지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크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투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하나, 둘, 셋! 원래 파티의 마지막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앵콜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 박사님이 저희랑 한 곡을 부르시기로 돼 있었는데 서로야 뒤튜닝으로 와. 박사님이랑 처음에 부르면
가실까봐 박사님 노래만 듣고 여러분들 가실까봐 나름 이제 좀 전략적으로다가 박사님 진행이 다 되셨나요? 뭐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분명히 지리하고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격상 내 거를 뺏기고는 못 살아요. 남한테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서 어떻게든 뺏어오고 싶은데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한 목소리가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항상 같이 있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언제나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국민들이 되시길 정말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저 일단 저는 박사님처럼 많이 공부를 못해서 말이 좀 걸걸한데 일단 저 청와대에 앉아있는 꽃기호부터 좀 어떻게 좀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역사에서 가장 아픈 친일 청산 언젠가는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를 물론 다 견해가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박근혜를 끌어내린다고 해서 이 싸움이 끝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단 새누리당을 빨리 없애야 되고 조중동을 접수를 하든지 아니면 장악을 하든지 되셨나요?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박사님? 네? 준비되셨나요? 아, 뭐 늘 준비는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여기 혹시 촛불집회나 뭐 투쟁의 현장에 많이들 나가세요? 아,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진보들의 애국가를 아십니까? 왜 웃어, 언니? 민망하게 크게 앞에서 웃으면 이쁘게 생겨가지고 여보, 아니야, 째려보지 마. 아니야, 그냥 멘트야, 째려보지 마. 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연주를 해드리러 온 거야. 당신들이 노래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른쪽 팔을 이렇게 딱 드시고 전부 다. 다 일어서세요. 오! 역시. 벙커를 무너뜨립시다. 내 거 아니니까. 자, 임을 위한 행진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오른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나붙여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사천은 안다 깨어났어 외치는 뜨거운 함성 없어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였다.
따르라. 자, 다 같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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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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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요, 작아. 더 크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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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하! 산자여 따르라.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블랙스완의 열광적인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2013년 12월 19일 생존자들을 위한 축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에들 돌아가시고요, 이제. 사인이나 사진 촬영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 줄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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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